자, 이찬불 대신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역시 리오프닝 기대감 그리고 코스메티컬의 성장세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 분이 코스맥스를 주셨고요. 예, 코스메티컬과 관련된 또 다른 회사로 파마리서치를 주셨네요. 파마리서치와 코스맥스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대안주 역시 뭐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코슈메디컬과 연관된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를 주셨어요. 네, 회사 이름 보면은 저희 경쟁사 같네요. 레몬 리서치, 파마 리서치. 네. 아, 예. 네. 아, 예. 전혀 그쪽 아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재생바이오란 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쪽에서 약간 바이오 쪽보다 임미용 쪽에 가까운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자가재생 촉진제라고 하는 PDRN, 뭐 PIN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물질을 추출을 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재생 촉진제로 많이 쓰는 게 의료기기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와 함께 의약품. 근데 의료기기라고 보기도 좀 힘든 상황들인데. 그러게요. 예, 약품을 또 주입하는 또 인젝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의료기기 매출이 같이 나오고 들어가는 소모품인 의약품이 같이 연결돼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뭐 매출에 80-90%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를 통한 또 화장품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얘기할 때 가장 두 가지가 시장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특히 네이버 트렌드 검색하셔도 가장 또 뜨거운 게 이제 콘주란 같은 경우 란 이형제인데요. 콘주란, 리주란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콘주란 같은 경우 이제 관절 강해 주입하면서 저희 같이 비 오면 좀 쑤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절강 주입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콘주란도 최근에 매출 추세 괜찮고요. 특히 눈길이 가는 게 리주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안면부 주름의 개선을 보이는 이 의약품과 이 또 의료기기가 같이 또 뚜렷한 변화가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또 변화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쪽의 섹터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리주란을 활용해서 이어가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인기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실적을 이끄는 가장 큰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존에는 온라인이나 홈쇼핑 채널에서 가장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 그러면 다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글로벌 진출을 올해부터는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지금 아시아 쪽에 중국과 일본 쪽을 타겟을 잡는데 의외로 북미 쪽의 반응도 괜찮다. 그런 쪽에서 여기도 성과를 올해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매출이 1,500억이 넘어가면서 매출 자체가 한 4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530억, 마찬가지로 58% 이상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좋네요. 네, 이런 고성장이 주가를 끌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 최근엔 전혀 반응을 안 했다가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성장세가 확인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시총이 지금 현재 8,000억대입니다. 근데 약간 비쌀 수는 있는데 원래 화장품 쪽 임의용 기기는 그래도 한 뭐 PR 20배 줘도 성장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렇게 비싸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올해의 성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를 김민수 대표님은 알려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스메틱과 이 파마슈티컬스를 합친 이런 화장품인데 뭔가 뭔가 치료되는 듯한 느낌의 실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느낌의 이런 화장품을 팔고 있는 파마 리서치 해외 쪽 진출도 노리고 있다. 최근에 어제 뭐 주가가 또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탄탄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님 역시 색조 화장품 쪽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업계들이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사실은 다 안 좋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그다음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코스맥스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인데 뭐 국내외 브랜드에 거의 한 600개 정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의 98% 정도가 ODM 제품이다. 이제 ODM이랑 OEM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네. OEM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문 생산하는 게 OEM이고 ODM은 이걸 말 그대로 같이 만들고 생산하고 제품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DM 기업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R&D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를 봐야 되고 특허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해 말에 뭐 연구혁신센터를 사실은 이제 조직을 조금 개편을 했고요. 연구소를 5개나 추가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들이랑 꾸준하게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뭐 올해 초에만 특허권이 벌써 10개 정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누적으로만 따져도 출원만 759건, 등록이 42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건이 넘어가는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ODM으로서는 뭐 그냥 글로벌 1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매출액도 괜찮습니다. 뭐 1조 5,70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한 14% 정도 올랐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100억 정도 나왔지만 네. 전년에 비하면 한 75%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 작년 말부터 이 ODM 기업들 자체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이제 봄이 되면은 색조가 원래 각광받는 계절이 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코로나 회복에 대한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색조 제품에 대한 생산 의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조금 안 좋게 보는 것도 하나 정도는 있는데 한국이랑 중국의 매출은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호조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 업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는데 코스맥스 플러스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고객의 접근성을 조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 채널들로 화장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또 생산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많은 뭐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출까지 생길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맥스 역시 색조 화장품의 강자로 인식이 되고 있고 주가도 최근에 보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맥스가 언제 이렇게 내려왔나 싶을 정도였는데 저도 차트 보고 네. 그럼 바로 가격 전략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네,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근데 조금 상승을 턴을 하려고 이제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저가 매수의 뭐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네. 한 10만 원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탄력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은 항상 저희가 지난 몇 번의 실수 뭐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그쵸.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했으니까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조금 짧게 손절가도 또 7만 5천 원 정도로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항상 실적도 좋고 뭐 기대감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항상 2%, 3%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파마 리서치도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어제도 많이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올해 횡보하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살짝 움직였고 하지만 오늘 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한 8만 5천 원대 밑으로 매수가를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가 10만 원 정도를 작년 3월 달에 기록을 했는데 네. 실적 확인된 만큼 충분히 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마 리서치와 코스맥스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한번 오늘 시장에서 두 분 잘 제안해 주신 종목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안주 코스맥스와 파마 리서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